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서 대표입니다. 네, 오늘 엄청 춥네요. 네, 연말이니까 예, 춥죠. 근래 네. 별로 안 추웠는데 또 밖에 지금 시천이 네. 상당히 그 지금 진짜 연말 분위기 네, 같은 느낌. 네, 금요일, 추워야 되나 봐요. 금요일이니까. 예, 또, 네. 금요일날 지금 저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습니다. 네. 예, 오늘 또 뭐 특별한 분 오셔가지고 네, 네.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정치 관련된 거 네, 네. 관련해서 잠깐 영상 찍을 텐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시대를 바란다도 찍어야 되겠죠? 네네. 예, 오늘 그 시대를 바란다는 예, 중국입니다. 네, 중국. 예, 중국 마지막이죠. 22번째 네. 나라인데 지금 영국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제 중국으로 끝나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뭐 딱 맞죠? 네. 원래 더 갔으면 한국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 한 바퀴 도는 거죠. 제가 원래 사실은 33개 국가 할 때는 한국까지 넣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2개로 이제 마쳤는데 22개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이제 시대를 말한다 해서 제목은 예, 초안지로, 그러니까 저희 얘기해서 이제 초안지로 생각하고 네네. 상국지로 행동한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뭐 오늘 사실 뭐 상국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상국지 뭐 좀 아세요, 사 대표님? 뭐 읽어본 적은 있죠. 네. 한 두 번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네. 뭐 두껍게 이제 전권 막 몇십 원짜리는 아니고, 네. 네, 짧게 된 걸로 읽어봤죠.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유비에 좀 끌리는 게 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미지가 유비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니죠.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읽어보면 사실 찌질한 면모가 많잖아요. 찌질하다. 근데 찌질한데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인간적이고. 끝까지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삼국지라는 어떤 그 소설 그리고 네네. 요즘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국지 드라마 소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삼국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어떻게 보면 파격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갈공명이라든지 조조, 뭐 이런 어떤 뭐 송관, 뭐 심지어는 이제 사마의죠? 네. 사마의, 사마중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의외성이 있거든요. 네. 그 의외성이 한마디로 예상할 수 없는 네. 작전들이죠. 네. 네. 반대로 이제 초안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안지를 읽어가면서 야 이건 정말 의외인데 라는 이런 것보다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초안지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줄거리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역시 결과대로 가는구나. 역시 인생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결되어 가는구나. 역시 예를 들면 뭐 우리 한신은 결국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삼국지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네. 누구나 아마 삼국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유비가 천하통일하고 네네. 제갈공명이 이길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뭐 사마중달 뭐 사마이가 이기게 되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서 유비에 끌린 건 사실이에요. 아, 네. 유비가 가지고 있는 파쇼적인 캐릭터 때문이죠. 아 그래요? 예, 파쇼. 그러니까 우리가 파쇼라 그러면 상상이 나쁜 걸 수 있는데 사실 유비가 그 주창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고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시대적 정신은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데 유비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유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상화돼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조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좀 더 뭔가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더 성과주의, 결과주의, 현실주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뭔가 하나 한 단계 올라가려면 결과주의가 더 낫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서 자기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것은 서민한테는 기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 본부장님은 너무 결과주의예요. 본부장님은 너무 성과주의이신 것 같아. 이러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성과주의, 결과주의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야말로 서민들한테 가장 큰 기회의 땅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유비 같은 경우는 핏줄, 네. 혈연, 네. 인간관계. 네네. 그러니까 또 너하고 나하고 남이냐. 네네. 그리고 형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 형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배지당한. 유비가 끌려요. 인간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파쇼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파시즘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결국 너하고 나하고 친구고,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우리가 같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인데. 너무 뭐 유비를 또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 뭐하지만 뭐 히틀러라든지 네네.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파쇼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안락하죠. 네네. 뭐 장비하고 관우가 되면 좀 안락하고 네네. 이런 건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유비가 끌리긴 해요. 왜? 결국은
그 유비라는 캐릭터는 결국 사람에 대해서는 좀 캐릭터를 먼저 보고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내 사람이 아니야. 네네. 어떻게 인간의 본연을 보려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 제가 서 대표를 좋아하는 것도 네네. 인간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 대표님을 보면서 아, 서 대표님이 뭔가 성과를 주내지 않으면 난 싫어. 네네. 이러면 인간관계가 진척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요즘은 근데 조조를 좋아하잖아요. 뭐 이제 뭐 최후의 승자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걷어낸 사람 뭐 그런 걸로 좀 비춰져서 그런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원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유비. 네네. 유비가 최고. 그리고 우리끼리 그렇죠. 우리끼리 장난쳐도 유비 역은 좋고 네네. 조조는 나쁜 거잖아요. 뭐 형제 해가지고 막 큰형이잖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엔 조조가 좀 떴는데 그리고 뭐 영화 조조만 나오더라고요. 네. 유비 잘 안 나오고. 네네. 조조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현실주의, 네. 실용주의를 좀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시대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세기말적인 현상,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네. 시대정신, 그런 시대정신을 지금 기다리는 어떤 그런 대중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네. 이 중국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실 이 초한지나 삼국지를 보면은 중국의 나라가 되게 오묘해 보여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영국,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섹스피어하고 아담 스미스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인간 본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고찰 네. 그러면서 뭐 도덕감 정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삼국지만큼 인간의 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삼국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 정론만큼 삼국지 꼭 읽어봐야 되는 책. 네, 네. 그리고 그 각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정말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다. 네. 단순히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좋다 싫다의 개념을 떠나서 한번 그거를 분석해 보면 어떻겠는가. 네. 근데 저는 삼국지를 보면서 하나의 낸 결론은 뭐냐면 제갈 분명은 정말 가상 인물일 것이다라는 것은 결론을 쳤어요. 아 왜요?